여러분들 진짜 이기과 감독님 우리 홍경민 씨는 요즘에 네. 딸바보에 합류하셨어요. 지금 몇 개월이죠? 16개월 됐는데 이게 그전에는 누가 자식 자랑하고 뭐 애기 사진 SNS에 올리고 그러면 자기만 이뻐하면 되지 그렇게 올려 이러는데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게 되죠. 지금 애기 때는 귀여운데 조금만 크면은 그거 그냥 그 여우짓 하는 것도 뭐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저는 오늘도 뭐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가는데 기대된다 기대돼 예, 아니 재밌어 아들 재밌어 어, 아들이 재밌어. 좀 약간 아들이 완전 똑같았어 예, 잔머리가 예, 존댓말을 쓰라고 하고 반말을 뭐 하도 다른 사람들한테 하길래 존댓말을 무조건 쓰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운전하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갔다 오는데 저 차는 왜 저기서 깜빡거리는 거야? 그래서 존댓말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 나 이거 혼잣말 한 건데? 진짜? 저분은 왜 저렇게 깜빡거리는 거야? 그래서 저를 쳐다봤어요. 근데 존댓말 하러 오니까 움찔하더니 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어? 저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란 거야? 이거를 혼잣말을 아 그래도 아, 이 저 이렇게 파란 거야? 유영 씨는 왜 혼자 나왔어요? 멤버들은 8년 만에 아 솔로 앨범으로 이제 유영 씨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네네. 아, 제 몸을 제가 만지는데요. 아, 뭐. 그니까요. 예, 예. 예 뭐, 만지면 한참 만질 때죠. 예. 한참 만질 때죠. 아, 맞아요. 왜냐면 운동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 근데 왜 슬리피가. 뭐 아니, 본인 점점... 스스로 저희 라디오에 나왔고, 연예인병에 본인이 걸렸대요. 어. 진짜? 연예인병 걸렸잖아요. 꿈 좀 얘기해 주세요, 꿈. 연예인병의 끝은 인사 안 하기. 멋있어. 멋있어. 혼잣말 한 거죠? 네. 멋있어. 혼잣말. 멋있어. 아, 그런 증상이 이렇게 슬슬 보이는 거 보니까, 어, 이제 내년쯤엔 못 보겠네. 안녕!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고민들인지 키워드 보여주세요. 시선 강탈. 아침이 싫은 남자. 수상한 파트너. 아침이 싫은 남자. 결혼 9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새 식구가 생겼는데요. 바로 올해 한 살 된 유기견 아침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 어 이름이 이쁘다. 아침이. 모닝. 제목 제대로 졌다. 아침이 싫어 근데. 어, 그러니까 아침이 싫은 거예요. 학대받던 아침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같은 식구라는 남편은 아침이 마음을 더 닫게 하는 거 있죠. 왜? 아이고 또 오줌 쌌다 또 오줌. 아이고 냄새 냄새. 아니 아침이 일이라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데 아주 환장하겠어요. 아침이는 아픈 기억 때문에 아직도 겁이 많아요. 남편은 2층 난간에서 아침이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자꾸 겁을 줘요. 어 여보 위험하니까 그만해. 아침이 놀라잖아. 아이 괜찮아. 내가 뭐 설마 다치게 하겠어? 아이 걔한테 뭐 이 정도 장난도 나 못 치나? 이런 꼴을 보면 솔직히 남편이 정말 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는 상처가 많은 아이니까 우리가 보듬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자. 어? 아이 시끄러 시끄러. 그놈의 아침이. 자꾸 그러면 진짜 내일부터 아침이 못 보는 수가 있어. 이젠 강아지로 협박까지 하네요. 원래 우리 남편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면서. 공감대가 아주 있어요. 저도 되게 극성이라고 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 돌잔치도 했다면서요? 네, 돌잔치. 아이고. 돌잔치 했다고요? 네, 대관해서. 대관? 뭘 케이크 사고. 뭘 잡던가요? 실 잡았어요. 아, 우리 어제 살게 돌잡이를 해가지고. 아, 돌잡이? 오라 그래가지고. 네.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저희가 국권에 진짜 실을 잡고.
확실히 남편이 진짜 걔 때문에 변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복정에서 증언하시는 것 같은 느낌. 뭐 쭉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5월에 유기견이었던 아침이라는 친구를 입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노력하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아침이를 너무 심하게 질투를 해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많이 싸우고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질투를 해요? 그 개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똥을 싸고 오줌을 싸잖아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죠. 안 싸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또 아침이는 너무 신기하게도 저희 집에 오자마자 굉장히 잘 가렸어요. 그래서 모든 진짜? 사람이 네. 원래 살았던 게냐라고 할 정도로요. 희한하다. 그런데 네, 화장실 마련해준 곳에 뭐 정 조준을 해서 본인보다 조준을 더 잘해서 이렇게 싸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으면 또 오줌 싼다, 또 오줌 싸.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똥을 싼다 이러면서 저한테 정말 눈치를 많이 줘요. 그 눈빛까지 지적을 당한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라고. 아, 질투네, 질투야. 그러면 저는 어떤 눈빛이야? 이러면 그런 눈빛! 막 이렇게 그런 눈빛! 이렇게 하니까 한 조금 전 바로 그 눈빛! 네. 그래서 아하. 너무 힘들고 기광 씨도 뭐. 그런 네. 눈빛으로 보지만 마시고요. 질문 네. 좀 해봐요. 계속 그런 눈빛으로 저, 계속 쳐다보네요. 네. 지금 아내분이 보실 때 아침이 네.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죠? 굉장히요. 아? 굉장히요. 아? 기광 씨는 강한 상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막 베란다 이런 데서 강아지 들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네. 아무래도 위험해 보여서 여보 아침이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보면 내가 걔를 집어 던져준 줄 알겠다. 다짜고짜 화를 내요. 그 말에 대해서 아내분의 네. 말에 대해서 좀 겁주는 것 같이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 과거의 일은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긴 막대기를 보면 침대 밑으로 숨어요. 아이고, 야. 네, 굉장히 무서워요. 무조건 그거로 맞았던 기억이 그러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남편이 이제 청소를 되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걸레로 막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한 번씩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침이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아침이는 침대 밑에서 남편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장난하는 건데 근데 가장 그치. 싫어하는 장난 그치. 유기견이기 네. 때문에 그래. 가장 무서워하는 장난은 무서워하는지 얼마 전이었는데 그 굳이 목욕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굳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벌컥 열어보니까 커튼봉이 다 떨어져 있고 아침에는 이제 젖은 채로 나체로 막 커먹 젖은 채로 나체로 막 커먹 이러고 나체. 있었어요. 계속 네. 나체가 아닌가 보죠? 아니 이렇게 있으면은 털 때문에 괜찮고 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나체. 젖은 채로 나체가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내가 일부러 그랬냐 또 일부러 그랬냐. 커튼봉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아니에요. 그거는 6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 손의 위치가 커튼을 이렇게 잡은 듯한 그런 손의 위치를 제가 목격을 하고 말았어요. 아, 그 위치. 목격을 하고 말았군요. 네. 아내는 오해를 좀 한 거네요. 일부러 그래서 그날도 그랬다. 정말 크게 싸웠어요. 자, 지금까지만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뭐 약간 뭐, 강타 닮았어요. 최시원 씨 닮았네, 최시원 씨. 그렇죠. 자, 최시원 부담스럽다, 최시원. 시청자 여러분, 막, 오, 강타 최시원 닮았어? 최시원 닮았어? 그러다가 남편님이 닮은 사람, 책을 돌리다가. 정말.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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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우리 있어. 약간 이승엽 얼굴도 이승엽. 신현준도 있어. 신현준. 신현준 이승엽. 최시원 강타 다 섞였네요. 저기 계속 보면은 조금 많이 질리는 얼굴이에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뭔가 임팩트가 세다가 아침이 질투예요 진짜로? 아침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라기보다는 이제 아침이가 오고 나서 그 모든 생활이 패턴이 걔 위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답답하고 이제 좀 속상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은 거죠. 아니 근데 괴롭힌다는데요? 아침이를 같이 놀아주려고 장난친 게 저 사람
그러면 이제는 아침이 위주다 보니까 아침이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면 그게 괴롭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막대기를 보면 무서워하는데 굳이 청소하시다가 이걸 들고서 이렇게 그래 그래 보는 이유는 뭡니까? 잠깐 서서 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위협을 하고 있네. 네, 근데 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닦다가 힘들면 이렇게 힘들다 이러지 누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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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걔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 건 난간에 그 뒷발로 거기 난간을 지탱하게 발 살짝 올려놓고 세워놓은 거구나. 네, 그래서 다시 바로 안 왔어요. 아, 그건 왜 한 거예요? 난간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해, 위험해. 아니, 그 난간 밖은 뭔데요? 밖은 떨어지는 거지. 밖은 밖이래. 다리를 지탱을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그걸 왜 해요? 다리 힘 보는 거예요? 어디 뭐 개 스쿼트 시켜요? 뒷다리요?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약간 너무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장난이지만 아이 보라고 이랬던 거 맞죠? 좀 솔직히. 그때 아, 특별히 개를 거기다 난간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그냥 제 입장에선 장난? 제가 커튼봉 떨어진 거 같아요. 커튼봉은 와이프가 이제 되게 피곤해 보이길래 그럼 내가 씻기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이제 막 씻기고 있었어요. 걔들 습성이 이제 젖으면 털려고 하잖아요. 네. 사방팔방으로 튀고 막 하니까는 그거를 가리려고 샤워 커튼을 이렇게 닫는 순간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렸겠어요. 6년 하필 6년 만에 처음 만에 사람이 다쳤냐라는 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네, 근데 눈을 벌컥 열려마자 왜 그랬어 이런 거예요. 남편은 지금 본인이 더 억울한 상황이겠네요. 아, 그렇죠. 저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아내분 얘기를 들을 때 남편이 아주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 얘기 들어오면 오해야 다. 그러면 남편도 사실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제 사연을 이제 작가랑 통화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네. 그러면 남편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내분이 좀 과하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걔 간식이나 이제 사료를 시켜요. 네. 어떤 맛인지 먹어봐요, 그거를. 아내분이? 네, 근데 이제 옆에 딸이 호기심 있잖아요, 어리니까. 같이 먹어보는 거야? 엄마가 엄마 무슨 맛이 하면 줘요 그거를 줘요 그거를 엄마 줘? 애한테? 네, 그거 먹어보면서 품평회를 해요 자기들께. 아 이거 무슨 맛이고 이거는 연어 맛이 더 나고 전 그걸 보면 솔직히 소름 끼치죠. 아니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먹을 수는 있죠. 아 드세요? 먹을 수 있어요? 드세요? 네. 제가 많이 먹을 것도 아니니까 맛만 보는 거예요 한 조개씩. 어떤 맛인가? 네. 맛이 어때요? 그 연어 맛 사료 이런 거는 연어 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가끔 안주가 없다 그럴 때 이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게사료를? 네.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맛있어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내가 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침이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면 우유에 사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번은 아침에게 그 수제 간식을 너무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닭가슴살을 잘라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돼요. 오븐에 넣어서 굽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족들은 굶겨 죽이면서 개 간식을 만들고 있다고 너 그걸 계속 만들 거면 아침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채 완성을 못하고 아침이를 데리고 밖으로 쫓겨났어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람이 먼저 뭔가를 밥을 먹고 나서 해도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일단 우선으로 되고요. 딸 간식이 과자 한 봉지 음료수 하나 하면 뭐 한 3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안 챙겨주고요. 아침이 간식에 비싼 건 만 원씩 해요. 그게 집에 한 다섯 개, 여섯 개가 있거든요. 이제 혜인이는 슈퍼 출입이 자유로워요. 예, 다리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슈퍼에서 사먹고 싶은 것도 잘 사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로 걔는 제가 주지 않으면. 아니, 근데 남편한테도 좀 이렇게 간식도, 야식 좀 챙겨주시죠. 근데 사실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요. 그럼 요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제 주로 많이 하고요.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화딱 지났네, 요리 많이 해갖고. 음식이라는 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음식을 잘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지금은 심심하면 김밥을 싸먹고 보쌈에 갈비탕까지 해먹어요. 집에서 제가 직접. 그 정도까지 뭐 요리가 늘었어요, 와이프 덕분에. 직업상 출장을 좀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만 집에 오는데. 네. 주말 부부예요? 네, 주말 부부인데 뭐 솔직히 뭐 딸이 옆에 있긴 해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주말에 오면은 솔직히 같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알아요. 주말인데. 네, 근데 이제 잘 시간이 되면은 저는 이제 TV 있는 방에서
맨바닥에 이제 이불 한 장 덮고 자고. 아 진짜 그래요? 와이프는 개 끌어안고 딸 방에서 같이 자고. 아 서운하지. 진짜.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어. 이제 바람 이렇게 불면서 블라인드가 이제 이게 툭툭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러면 와갖고 창문을 확 닫아요. 왜요? 개한테 안 좋다고? 개가 그 소리에 놀란다고. 아. 닫아요. 그럼 더워. 아. 더워요. 에어컨을 켜요. 어. 개 감기 걸린다고 꺼요. 어, 더워 어떻게 더워? 네. 아무튼 개 위주예요 그것도. 아 서운하겠다. 난 남편 100% 이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슬슬 약간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쵸? 좀 더운 개 되는데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또 있어요. 남편 얘기가 또 있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개들은 당연히 냄새가 나면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밥을 같이 먹고 싶고 하잖아요. 개가 먹고 싶어 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먹으래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먹으래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침이는 보살핌이 그냥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살핌을 많이 해주는 건 좋은데 감기 걸린다고 에어컨 끄고 아침에 콧물을 막 뿜더라고요. 개가요? 그러니까 개가 콧물을 이렇게 뿜었다고요? 아 그러면 뿜어요. 그 동물농장에 연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뿜는 거. 유튜브를 제보를 했어요. 이거 뭐 해외 토픽단인데요. 남편분이 지금 생활하시면서 가장 서운했던 점은 어떤 점이에요? 출장하고 내려오면은 이제 딱 집에 들어가면은 개털이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막 날려 있어요. 그러면은 왔어 하고 개만 끌어안고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주말에라도 좀 포근하게 쉬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 청소기를 제가 돌려요. 오자마자 집에? 네, 오자마자 청소해요. 이불 털고 널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주중에는 제가 하죠. 제가 하는데 남편이 워낙 깔끔해요. 정말 막 결벽증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깔끔해가지고 제가 청소기를 밀면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밀 거예요. 자꾸 왜 웃는 거예요? 네. 결벽증의 기준이 어딘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을 알고 싶거든요. 아, 본인은? 아, 그럼 본인이 약간 지저분하게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뭐 껌을 씹으면서 길을 못 건너요. 껌을 씹든지 길을 건너든지. 그럼 멈춰서서 계속 껌을 씹다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잘못된 얘기지. 잘못된 얘기. 그 약간 비유적인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걔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다른 거를 이제 못 하는 거죠. 그거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혜인이한테 딸이 지민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예. 혜인 안녕. 혜인 안녕. 혜인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8살 정혜인입니다. 그래, 아, 귀여워. 혹시 혜인이는 엄마가 아침이만 너무 이뻐해가지고 서운한 적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엄마가 아침이 입양한 지 며칠 안 된 날 너무 아침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자주 싸우는 것 같아? 어때? 가끔씩 싸우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싸워요. 아니 주말에만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싸워요? 그럼 매번 싸움인데? 아침마다 아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요. 애들은 무서워. 그 아빠가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엄마가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엄마요. 어? 엄마요. 어? 엄마가? 엄마가 더 고민이에요? 네. 아빠 때문에? 네. 어? 뭐? 혜인이가 볼 때 얘기해줘. 아빠가 아침이 괴롭힐 때 아침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고. 아빠가 아침이를 어떻게 괴롭혀? 걔가 남잔데 뒤로 꼬추보이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걔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만들어? 아니, 수치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혜인이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제가 얼굴을 자꾸 이렇게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는 장난치고 막 그런 정도.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뒤집어 놓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얼굴로 이렇게 들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얼굴 자꾸 들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러면 지금 갈때 들었잖아. 지금 지금 반말하는 거 혼잣말이에요. 그 하나 물어볼게. 엄마가 해주는 음식 어때요? 아우 이 착하다 효녀다. 말을 안 하네 끝까지. 아빠가 해주는 음식 맛있어요? 네 네. 아 귀여워 대나.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옆에서 뭐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침이. 아침이 나와 있어? 아침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진짜 예쁘긴 하다. 아, 예쁘다. 포메라니아. 와. 아침에.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이게 개간식인가봐요. 오. 개간식이야, 개간식.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아우, 예쁘다. 앉아. 앉아. 다 인사하고 온다. 그래도 상처를 많이 받은 강아지들은 이렇게 친화력이 좋지가 않거든요. 낯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아침아. 아우, 잘 키웠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침에 앉아. 다시. 아침에 앉아. 자, 이걸로 줄게. 앉아.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침 뽀뽀. 아침아 뽀뽀. 앞치마 뽀뽀 그러는 거야. 앞치마. 앞치마 뽀뽀. 어느 사료가 본인 취향이에요, 이 사료 중에서? 영어 사료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네. 맥주하기 좋은 사료예요? 네. 이거 연어인가? 요거거든요. 다 궁금해, 많이. 네. 네. 자, 이거 한번 맛을 보고 싶어요? 이쁘긴 이쁘다. 자, 진짜 이쁘다. 왜? 앉아, 앉아, 앉으면 줄게. 사랑받고 자랐나 봐. 앉아. 아침이 여기로 나 좋아해, 이거. 이게 맛있다고요? 아침아, 이리 와. 아침아. 아침아. 이리 와. 아침아, 이리 와. 어이, 쟤 좀 봐. 어이, 쟤 관종이야. 쟤 연예인병이 아니에요? 연예인병이야. 한 드셔보셨어요, 지금? 맛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 나도 이게 어떻게 맛있지? 멸치 똥 먹은 것 같아. 멸치 과자. 멸치 똥 약간 씁쓸하잖아요. 그 맛나 약간. 약간 이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주말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웠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두워진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아침이가 택배 기사님 발걸음 소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이렇게 이렇게 짖어요. 근데 저한테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잘하시네. 근데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중의 남편의 역할을 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얘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근데요. 영자 언니 입이 좀 수상한 것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먹었죠, 언니. 다섯 개 중에 얘 세 개 중에 나 두 개 먹었어요. 아, 지금 사례예요? 그러니까 얘 존중한 거예요. 아니, 근데 남편이랑 싸울 때는 그러면 아침이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한 번은 2주 만에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그때 점프를 하면서 남편을 물려고 했어요. 위협하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럼 진짜? 남편이 날 못 지켜주면 아침이가 나를 분명히 지켜줄 수 있다고. 남편을 해치려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못 지켜주면 얘가 날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남편 잠깐 나와서 혹시 아내랑 약간 싸우는 그런 척을 하면은 우리 아침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팔을 잡고 약간 흔들. 아침? 네. 화가 난다. 어머 세상에. 비켜봐요. 어머 내가 남편을 만들어볼게. 아침아. 아침아. 도망가잖아요. 아침아. 그러실 게 아니고. 아침아.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남자. 그러면 아빠를 때려볼게요. 자, 아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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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치, 떼치, 떼치. 예. 같이 때리는 거. 같이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남자들끼리 싸우는 건 관여 안 해.
아침이는 어떤 존재예요, 아내에게?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근데 실제로 눈이 안 감겨가지고 밤에는 이제 남편이 테이프 붙여주고 자고 또 밥을 먹으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가 딱 둘째를 이제 낳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한번 그렇게 크게 아프고 나니까 사실 좀 포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만난 아이가 이제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침이가 저한테는 아들처럼 새로 아들을 얻은 것 같은 둘째처럼 그냥 네,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저희 가족한테도 더 즐거운 이야기거리가 저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남편이 바라는 좀 구체적으로 뭐예요? 밥을 먹거나 할 때 사람이 좀 먼저 먹고 나서 개를 줘도 될 것 같고 제가 샤워를 하고서 수건으로 닦으려고 그 개비린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알죠, 알죠. 그게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그 얘기를 했었고 잠도 개랑 자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주말만 네, 올 그거는 때는 그거는 좀 네. 네. 저기 어제 같이 잤고요. 예. 네. 아니 그런 정보 저희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 예, 그게 아니, 예. 저기 정보 함께 되고요. 함께 예, 예. 잤고요. 두 가지를 못하시니까 예.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네. 진짜 아직도 당신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침이한테 주는 사랑과 당신에게 주는 사랑의 종류가 다른 거지 그 크기가 다른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기광 씨부터 고민이 아니에요? 저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네. 경민 씨는? 남편이 고민일 것 같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따가 한번 눌러볼까요? 일단 누르고 남편이든 뭐 자녀분이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배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은 남편분이 고민이다라고 누른 거예요? 어차피 부부가 뭐 예. 누가 고민이든 뭐 고민이든. 예. 그런데 지금 남편분 위주로 누른 것 같아서 전체적인 표 중에서 한 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제 입장에 나면은 좀 맞춰줬으면 하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도 네. 다른 곳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이다? 네, 고민이다. 지숙?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기로 좀 대화 많이 나누셨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아내의 입장에서 일단 고민이다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뭐예요? 5개, 5개. 3, 2, 1. 그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 이거 왜 이게 열면 안 될 버튼! 지금 이게 뭐야? 아니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한 표를 빼야 된다니까요. 홍경민 씨가 아까 아 여기 거기서도? 뿅 뿅뿅 땅땅 뚱땅땅 8표 한 22표 나왔다 22표 남편도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침이가 와서 행복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나도 느끼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이 아침이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랑을 100% 혼자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반반씩 나눠가면서 주는 게 정말 행복해지는 그렇죠. 게 먼저 아닐까. 자 일단 아내 표수. 네.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냐. 한 자리 준가요? 어? 두 자리 수겠지? 아니, 설마. 아니 두 자리 아니고. 깜짝이야. 26? 0? 26? 16? 여기 마이너스, 15. 15. 야, 이거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없었죠? 진짜요? 평분 입장으로 한번 눌러보면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지워주시고. 지울게요. 자, 아직 누르지 마세요. 이게 뭐죠? 자, 남편 밝아졌어요. 남편 번외편입니다. 자, 남편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100표로 나온 것 같은데, 아내 표는 15표. 자. 남편 표는 100표 넘었나요? 100표 넘었어요. 와. 자, 100. 38. 45. 1등이었어요. 남편! 인터뷰 들어갈게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어떠신데요? 어떠 괜히 네. 사연 보냈다 싶어요? 정말 이 프로그램 이렇게 안 봤는데 이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부른 거예요.
저는 방청객들도 그렇게 안 봤어요. 네, 좀. 그러니까 아침에 대한 사랑을 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랑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조금 전문적으로 그럼. 한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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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이러고 다니면 그냥 고기를 좀 못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해에 사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저희 동네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아유, 저 뚱땡이 저 시끄러 죽겠다, 막. 그죠? 됐다, 됐다. 상대방이 뭐 하겠나, 어제 뭐. 더럽어서 피한다, 내가. 그 뚱땡이는 바로 키 184, 몸무게 130. 오. 제 남편이에요. 아유. 길을 가다가도. 오! 운전을 하다가도. 빠바바바바바! 다 비계라! 내가 간다! 빠! 뭐야? 어찌나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이 세상 자기 혼자 사는 것 같다니까. 문제는요. 봐봐, 할배! 할배요! 안 비키나 뭐하노, 이거? 여기 주차한 거인데, 이거? 다 나와라, 야! 다 콱 죽이쁘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남녀로서 구분 없이 승기를 부리는데. 아, 여보, 좀, 중요 좀 해라. 왜? 괜찮다! 내 얼굴 뭐 마!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 정말 동네 챙피를 못 살겠어요. 지 덩치만 믿고 사는 제 남편. 어쩌면 좋죠? 단단히 혼쭐 좀 내주세요. 우리끼리는 이런 경우 전혀 없죠, 인생에. 이런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약해 보이니까, 약해 보이니까. 사람 보면. 자, 고민의 주문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문 나와주세요. 범사님 믿고 좀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고요? 아, 네. 저는 남편이 이제 10살도 많고 덩치도... 아, 연상이에요? 아, 네. 10살 연상? 네. 네, 그리고 키도 크고 이제 덩치도 있고 하니까 저를 좀 보호해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네. 남편이 좀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시선 강탈을 하거든요. 그죠, 쳐다보게 되죠. 네, 그 약간 보면은 좀 무서운 형님 같은 이미지. 아, 그런데 이제 액션 형님 같은. 거. 네, 근데 제 책에 해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가 크거든요. 야, 취! 그게 엄청 취해. 네, 네. 아, 그래서 놀랄 정도인데 남편은 그런 걸 전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네, 네.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한테 와! 이러면서 박수도 와! 이렇게 약간 치고 해가지고. 길 가는데 사람한테 와! 왜? 기분이 좀 업됐나 봐요. 아, 자기가 업되면? 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거든요. 오. 또 음식점 가가지고도 이제 리모컨이 자기 것처럼 아. 가져와서는 아, 자기 아, 좋아하는 야구 틀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뭐 보고 있는데도? 어, 네. 우와. 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아씨 이러면서 또 욕을 막 하고. 어휴, 한몽산 다 들리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아, 저 사람 왜 저러는데 아, 진짜 싫다. 이런 식으로 막 쳐다보면서 네. 이렇게 해도 남편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런 거 보면 남편이 좀 간종이 아닌가? 간종이요? 아, 왜, 왜요? 간종. 왜요? 관심 받고 싶어. 아, 남편이 좀 튀는 행동을 많이 해요. 네. 네, 차를 이제 타고 이렇게 하면은 간종. 클락션을 막 팡팡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꼭 2029 월드컵처럼 빠바바방방 그냥 이유도 없이 아, 좀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장이네 대장 네 마주오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아, 네가 빼든지 난 모르겠고 이러면서 배째라 난 시간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혹시나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해꿔져 있고 이럴까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약간 배려가 많이 없네요 남편이. 근데 이런 네. 경우면은 내가 볼 땐 시비 붙는 일이 많을 텐데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시비 붙은 적은 없어요. 아, 왜요? 근데 아. 남편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꼬리를 내리는 아. 편이거든요. 꼬리를 내는가 그냥 피하는가? 내가 그죠? 그냥 더러워서 내가 피하고 말지? 이렇게 아. 하고 그냥 가버리고 남편도 이제 내 얼굴 보면 아무 말도 못한다. 이렇게 하고는. 네, 사연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하니까. 저는 아, 유치하다 좀. 나. 애기네, 애기. 애기. 네.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딱 큰 분이 있습니다. 예, 눈앞에. 예. 큰 분이 있는데 인상 귀여운데 어, 귀여운 인상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엽다 진짜. 귀여운 인상. 한번 일어나봐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야, 크기 크다. 15kg 뺐습니다. 예? 115kg입니다. 아,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네. 웃으니까 이거... 귀여운데 웃지 않으면 조금 뭐 네. 이상하게 평상시 인상이 저래요. 네, 오늘 조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여기 나와서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게 기분이 좋습니까? 예, 매우 좋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뭐 때문에 좋습니까? 아니, 관종이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아, 좋네. 갑자기 진짜. 관종이 TV에 나왔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이제 바뀌고 싶었어. 아. 고민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알고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해요? 바꾸면 되지. 근데 뭐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다고요? 검사 변호사로는 지금 남편이 몰상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상식하다기보다는 예. 나이가 이제 40살이나 됐는데 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처럼 철없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몰상식한 거잖아요. 지금 막 훅 올라오나 봐요, 뭐가. 안 올라오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 가다 기분 좋다고 그거는 가장 된 거고 내 땡땡으로 봤는데 내가 조한테 이기고 있다. 어.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표현한 거지. 아. 근데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은 뭐지 했는데 어. 내가 뚱뚱하고 인상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저 이런 애 가는 거죠 그냥. 그 그러니까 신동엽 씨 아들처럼 독백을 한 거군요. 그렇죠. 혼자만. 독백이 큰 것뿐이야. 아니, 실제로 어느 정도로 지냈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어, 들어보시죠. 딱 봤다. 자 우리 팀이 기분이 좋다. 뭐? 어, 떨어졌어. 뭐? 어, 떨어졌어. 너무 떨어졌다. 저처럼 날라갔다 왔어. 아니, 클락션은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그 클락션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휴대폰도 보고 길 가는데 차 가는데도 그냥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데 어린이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나름 기분 좋게 하려고 빠방 빠방빵 이렇게 박자를 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기분이 좋은 거지. 아니 근데 그것도 이거를 세게 누르냐 살살 누르냐 그래서 빵빵빵빵빵 하면은 하면서 어, 저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 이러지만 빵빵빵빵빵 하면은 약간 조금 어떤, 크게 세게 눌러요? 네. 아니 그냥 빠방빵빵빵 어디는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자우지가 그런 얘기는 왜 한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 아무도 말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눌리면은 작고 이런 사람이 가면 시비가 되겠죠. 근데 시비를 안 하고 이렇게 보고 가니까 40년 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다 경우가 있다,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네. 창문을 열고 막 껌 먹던 쓰레기도 버리고 설탕도 버리고 코 푸던 것도 버리고 나름대로 변호를 한번 해봐요. 왜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두 분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세게 달릴 때 버리는 거 아니고 출발할 때 이렇게 한 버렸는데 출발할 때 왜 버립니까? 출발할 때 버리는 그러니까요. 거 출발신호 출발신호도 아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차가 막 두 대씩 있으니까 이중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뒤 차주분이 전화를 해서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나 그 지금 나가서 없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전화를 안 받고 내려가기 귀찮아가지고 아유 그분 얼마나 답답해요. 아, 왜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복수를 한 거거든요. 아, 어떤 복수? 그분이 먼저 자기 위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 같아서는 바로 빼주러 갔죠. 그러면 아내가 말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번이에요? 그 차 하나예요? 그 차 말고도 있었죠. 그거는 왜 그런 그때도 거예요? 그때도 복수입니까? 아니 그때는 제가 전화번호를 깜빡하고 안 놔두고 야구장에 가 있어가지고 딱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다른 거는 왜 안 깨주는 거야? 그때도 제가 전화번호를 안 놔둬가지고 전화번호를 왜 안 놔둬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작게 실수를 했네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마지막 그냥... 여쭤볼게요. 딱 세 번 외에는 없어요? 차 안 빼준 적은? 있지요. 아니 근데 정말 창피한 거 있어요? 남편이 40인데 아직까지도 노상방뇨를 네? 아직까지도 노상방뇨를 이 법법 얘기를 많이 하네요. 노상방뇨를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뭐 화장실이 도저히 뭐 없다든가 없고 뭐 휴게소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 말고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치? 아니요 남편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어디다가? 그거는 제가 피해자거든요. 예? 피해자예요? 예. 왜요? 아직 지방에는 남녀 화장실이 공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면 여자분이 만약에 마주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렇게 봐요, 변태처럼. 저는 네. 저는 진짜 소변이 급해서 왔는데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욱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남녀 말이야? 똥이야, 남녀 화장실을 쓰는 여성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머리 크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보상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상이 이렇게 나쁘고 싶어서 나쁜 것도 아니고, 목소리도 제가 크고 싶어서 큰 것도 아니고, 뭐 살은 먹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분도 분명히 급해서 볼일을 보러 오셨을 건데 그냥 가니까 저는 또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왜 안 가요? 이러면 더 제가 그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화장실 안 가게 된 게 이제 버릇처럼 노상방뇨라고. 그 노상방뇨라면 경범죄에 해당하고 딱지도 끊고 돈도 물어야 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몰랐고요. 그 몰랐다고요? 노상방뇨를 제가 뭐 노출증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음침한 데 가가지고 조용히 하고 건물 뒤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잘하니까 그럼 괜찮다. 대안에서 싸고 미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 기준하고 지방의 이제 소도시 기준하고 좀. 아, 건물 뒤는 싸도 된답니까 그러면? 건물 뒤는 그 어쩌라고요? 하수구 있는데. 하수구 있는 거 네, 그렇지. 나는 건물 통해서. 근데 그것도 걸려요. 예, 네, 걸리는데 아직까지 걸린 적은 없어요. 이 사연 봤잖아요 아까. 어르신한테 막 팔배 차 이거 이들아요 빼빼 차 빼 뭐 이거는 좀.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예. 그 파지를 찢는 할아버지가 교통 흐름을 방해를 하니까 저는 뭐라고 옆으로 가야지 이랬지. 가야지는 반말 아니에요. 혼자 가야지 예. 혼자 가야지 예. 얘를 잡기는 잡게. 가야지 예. 가야지 예. 지금 남편이 축소시킨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저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남편이 창문을 열고 헬베 빼라 이런 식으로 빵 이렇게 하면서 아하. 그리고 또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는 쓰다가도 가끔 고장이 나잖아요. 네, 그렇지. AS 오고. 네, 제가 봤을 땐 조금 고장 나면 고쳐서 쓸 수 있는데 남편은 좀 고장 나 환불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제일 높은 사람 바꿔라 이러면서 결국은 환불을 받아서 와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왜 환불을 받아요?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딱 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근데 약간 돼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당하게 조용조용히 얘기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가! 그래! 막 이러지 않으세요. 택배도 사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택배 아저씨가 잘못 배송을 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당장 가져가라고 안 가져가면 지 기쁜다. 위협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럴 때 보면 잘못된 택배가 있는데 안 네. 가져가면 지 기핀다? 네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오늘 똥을 밟음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서비스나 택배 기사는 다 저희가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조심을 해가지고 실수를 안 하게끔 해야지. 그래도 전화... 지게 핀다까지 할 필요는 없죠. 우리 게 아닙니다. 빨리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빨리 가져가라. 죽이 핀다. 이거는 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인상 쓰신 강하게 거예요? 강하게 얘기하는 네, 인상 쓰신 거예요. 네. 기분이 약간 틀려지나 봐요, 진짜. 이거군요. 어떻게 했냐면 저도 공평하게 했어요. 니도 욕해라. 욕하면 내일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내일 만나면 저쪽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그러면. 뭔가 결론은 굉장히 정의로워요, 지금 상황이. 자기, 네, 내가 볼 때는 모든 게 자기는 보안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예, 예. 근데 이게 일관되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아, 저분은 아주 소신이 있고 아주 자기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데 자기보다 분명히 어떤 진짜 운동을 하고 뭔가 딱 느낌이 다른 사람한테도 늘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상사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막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 친다고? 못 치죠. 왜요? 잘리면 안 되잖아요. 최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조금 자기보다 덩치가 작고 이런 사람한테는 좀 더 세게 하고 조금 큰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멀쩡한데 약간 술이 취했어.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비틀거리가 툭 본인을 건드렸어. 툭 건들면 아저씨 뭐 했습니까? 이러지요. 그 사람이 왜? 이러면. 그럼 싸움이 되겠죠. 그 네. 만약에 상대방이 인상도 굉장히 무섭고 운동도 하고 네. 본인보다 좀 커. 그래도 못해. 많이 커. 그래도 못해. 엄청 많이 커. 엄청 많이 아니면 서울에서는 안 붙어야.
왜요? 서울은 내 동네가 아니니까. 아, 내 동네가 아니니까. 아~ 지역을 벗어나면 절대 안 해요? 절대 할 이유 없지. 그런 부류잖아요. 되게 당한 부류잖아요. 네. 여태까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제가 너무 말씀. 싫어하는 분들. 이분이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아... 호되게 한번 당해봐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 겁나죠. 네, 무서워요. 아, 표정 안 돼요. 뭐 둘이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죠. 자주 내려와보세요. 스미스 떨고 있는데? 제가요? 네, 한번 해보세요. 스미스 떨고 있는데? 아니, 봅시다. 치진 않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크긴 크다. 괜찮아요. 네, 벗고, 벗고. 마이크 주시고. 저쪽으로 보시고. 마이크 일단. 오, 손. 어, 놔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 보고. 쉬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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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면 안 되지. 리피야, 니가 그럼 시비를 걸어야지. 아, 시비를 걸라고요? 네. 실수, 실수. 자, 실비. 아, 야. 아, 어색해. 네. 다리를 떨어. 어색해, 어색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시댁 식구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도 갑자기 욱 해갖고. 어, 네. 그래서 신우 오늘 같이 왔거든요. 아, 신우가. 네. 아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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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원이시죠? 그럼 새언니의 고민을 이해하세요? 네,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 오빠 옆에 있는데 해서 미안하지만 오빠가 사실은 결혼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오빠가 성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언니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덩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약자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평소에도 좀 그럼 아까 신동엽 씨가 예, 말한 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한테도 좀 많이 윽박 지르고 그리고 좀 지금도 얘기하면서 계속 눈치를 봐요. 예. 좀 무섭거든요, 사실. 진짜 무서웠어요.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 내 눈에 띄지 마라. 내 눈에 띄지 마라. 내 눈에 띄지 마라. 여동생한테 예, 예. 몇 학년 때요? 그때가 최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 최근에? 예, 예. 다 커갖고? 내 눈에 띄지 마라. 니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저한테도 표현을 하고. 아니, 그래도 동생은 나아요. 우리 오빠는 이유가 진짜 있어도. 내 저금통을 그렇게 훔쳐 가져갔다니까요. 돈은 손 안 댔을 거 아니에요, 동생은. 동생 돈에는.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 조금씩 모았던 돈을 이제 체크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카드랑 같이 해서 넣어놨는데 어떻게 되게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처음에 그래, 예, 서랍에 딱 넣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들고 가서 오. 썼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수입을. 예예. 예. 근데 이제 알게 돼가지고 당연히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 어떻게 오빠 애가 쓸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제 미안하다 책상, 그러죠?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고 책상 옆에 붙어 있던 서랍을 그냥 다 부숴버렸어요. 뭐? 자기 화난다고. 이게 무슨 아나무이냐? 왜 그랬어요 그때? 아니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한 20년 됐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날 수는 없는데 기억하기, 아, 기억이 안 나지. 야. 기억하기 싫은 거지. 아, 이제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불리한 거는 다 발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는 이제 오빠 동생이니까 받아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빠한테는 좀 굉장히 심하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아, 세정아, 아빠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이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오빠가 직접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얘기를 못해요, 못해. 지금. 네, 예. 그렇죠? 예, 예. 좀 격하게 말을 했군요. 예,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 엄마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똑같이 이제 막말을 하는 걸 반말하고 막말하고 그런 건 변함없습니다. 야, 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아빠 엄마한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본인 스스로가 그거는 제가 철없을 때 한 행동이고. 아, 요즘은 안 그러신다고요? 요즘은 잘해드리지요. 아니라는 건 동생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추석 때 이제 저희 집에 그 홍삼 세트가 들어왔는데 이제 오빠야는 이제 자기 건강을 또 챙겨야 되니까 들고 갔는데 그게 조금 엄마 입장에선 서운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입 조심하라고, 입 조심하라고, 아무리 하지 말고. 명절은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 날인데 엄마는 계속 누워가지고 울고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도 아팠고, 예, 좀 오빠가 많이 미웠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도 그러시네요. 털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안 그랬는데. 아니 근데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본인보다 좀 약해 보인다고 해서 좀 만만해 보이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밖에 사람하고 시비를 걸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물리줘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게 더 나쁘죠. 아니 어차피 싸울 거 밖에서 안 싸우고 안에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건 제 차도 부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한테 물리주고 이런 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을 부모님이나 여동생한테 집에 좀 많이 가족들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뭔 죄입니까. 피가 너무 뜨겁구나 진짜. 아니, 그러면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면 풀 수 있는 게 그렇게 화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풀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종교 신자는 아닌데 불교를 좀 좋아해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눈을 감고 오마모가 바이로 차나 마무드라 아이 바드라 제바라. 그렇게 그걸 외면은 풀려요? 싹 가라앉아요? 그걸 또 하루에 두 바닥씩 써요. 저도 진짜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싶은데 너무 불같아서 좀 답답하구나. 아니 근데 지금 아들이 태어나고 조금 늦게가 지금 아들이 3살이거든요. 예. 그때 조금은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데 바로 바뀌지 않아서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노력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닮아가진 않습니까? 그게 걱정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닮지 않아요? 애기가 이제 아빠가 쓰레기 버리게 막 버리는 걸 보고는 자기도 네, 쓰레기 버리고 싶다고 떼쓰고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할머니 소리를 질러요? 네, 마트에 막 들어놓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은 아 진짜 남편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애 미래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인이 아버님이나 어버님이나 욱할 때마다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지. 보면은 아이는 그대로 그걸 답습해서 나중에 아이가 막 욱하면 아빠한테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때는 70 정도 되면은 그 성질은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다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괴롭겠죠. 괴롭겠죠. 괴롭겠고 그다음에 이 말이 떠오르네. 사필귀정이 떠오르네. 주만큼 도로 받겠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직접 하세요. 남편에게. 남편 아들도 3살인데 이제 모범적인 아빠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배려하고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좀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우리 애기 잘 키웠으면 좋겠다. 자, 기강 씨부터. 네. 고민인지 아닌지. 저는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네, 생각. 이유는 그러니까 남편 쪽 보고 얘기해요. 너무나 자기 합리화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은 먼 미래에는 옆에 아무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 씨는 그렇게까지 저는 큰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밖에서 문제가 될 만한 큰 사고를 절대 치지 않을 것 같아요. 슬리피. 저는 고민. 왜 고민이에요? 무조건 이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배려했을 때. 그렇지. 고마워하는 것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숙 씨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리를 가장한 위협적인 나쁜 행동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밖에서는 일은 없었지만 안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약간 곪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연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내에게 직접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뭐 바로 바꾼다는 말은 못 하겠는데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조금씩 바꿔가도록 노력하고 헨서는 내처럼 안 되도록 진짜 한 골 탈 때 하는 마음으로 진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동생에게도 한마디 하세요. 동생에게. 이름 좀 불러줘요. 38년을 무서워했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아 이건 아니야.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그 네가 처음 버린 체크 카드를 쓴 거는 기억은 안 나는데 썼다니까. 금액을 말해 좀 붙여줄게. 미안하다.
시선 강탈 몇 편 거야? 보여주세요. 많이 눌렀거든요. 자, 끝자리 갑니다. 100표 넘어가죠. 오. 154. 104. 평생 뭐 이렇게. 수상한 파트너. 안녕하세요. 열정 넘치는 20대 청년입니다. 1년 전 저는 꿈에 그리던 체육관 코치로 취업을 했는데요. 여기 뒷정리 안 하노니 청소도 안 하고 뭐 좀 장가라 인마. 온갖 허드렛 일에 나 내일 아침 9시에 깨워라. 알았지? 아? 아침마다 상사의 모닝콜까지 해줘야 하는데요. 이 상사는 바로 저희 관장님이에요. 저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의리 와요. 어? 나 운동하는데 옆에 간직 있어야지. 어? 결국 전 새벽 2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는데요. 만약 관장님 말을 안 따르잖아요. 합니다. 아, 한다고요. 저랑 스파링을 한답시고 있는 힘껏 힘을 내서 괴롭히는데 이 정도면 악덕 관장님 아닌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주짓수가 정확하게 브라질. 네. 다리도 막 목 감고 안 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장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코치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진짜 파마 황급히했네요. 야. 언제 했어요? 진짜 3일 됐어요. 아, 맞아요. 여기 나온다고. 아, 그건 아닌데. 하고 나니까. 아, 하고 나니까. 어머, 진짜 여기 봐봐요. 귀 좀 봐. 일단장. 어, 귀 좀 봐. 되게 위험한 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훈련을 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레슬링이나 유도. 레슬링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코치를 하신다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 어린 아이들. 예, 주짓수 가르쳐주는 코치로 일하고 있고요. 관장님을 운동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체육관 차리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코치로. 이제 제가 코치로. 거기까지 다만, 좋았네요. 예,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코치인지 아니면 관장님 개인 비서인지 관장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오전에 헬스장 가야 되니까 빨라서 깨워달라. 지금 주짓수 체육관 말고? 말고. 전문 헬스장. 웨이트 헬스장에 따로 가려고.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오후에는 또 저희 체육관 가서 또 운동을 해요. 저녁에 되면 이제 저희 체육관 수업이 있잖아요. 수업을 또 진행을 하시고 밤 10시가 되면은 퇴근해야죠. 또 하죠. 뭘 또 해요? 또 하죠. 뭘 또 해요? 똑같이 이제 기술 저로 주고받고 스파링하고 바벨 무게 세팅 해준다든가. 본인이? 몇 세트 몇 개 있는지 옆에서 개수 다 세줘. 9개, 10개. 네, 그렇죠. 피트네요, 피트. 또 그거 하고 또? 끝나고 나서 뒷정리도 하고. 뒷정리 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샤워하러 가면은 수건 챙겨줘, 핸드폰 챙겨줘. 이건 거의 뭐 말년 농장이네, 지금. 하다 보면 새벽 뭐 2시, 3시, 새벽 뭐 2시, 3시. 이게? 이게 특별히 뭐 대회가 있다. 뭐 그래서 준비하는 건 아닙니까? 대회가 있든 없든. 아, 계속 정도이네. 그렇죠. 정도. 야. 아니, 그러면 그 일과 중에 제일 힘든 건 어떤 거예요? 그래,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건 이제 모닝콜. 아. 세 통, 네 통, 다섯 통 해도 절대 안 받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찾아가는데. 자고 있죠. 아니,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왜냐면 전화 모닝콜 해달라고 해도 안 일어나서 안 간 건데. 스파링이나 뭔가 기술적인 시연할 때 네.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본인한테 다 그게 오는구나. 네. 본인이 스파링 때 주짓수로 제압을 하면 안 됩니까? 어, 그럴 수 있겠다. 저희 관장님이 굉장히 압도적이세요. 저희 체육관 진짜래? 체육관 내에서도 그렇고 너무 압도적이라서. 아니,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안 압도적인 게 이상하지. 아니, 다른 직원 없어요? 왜 본인한테만? 이제 저희 체육관 저 혼자 밖에 코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관장님하고 딱 한 분. 그래서 이제 일들이 다 저한테 몰리더라고요. 오, 힘들겠다. 코치하랴, 개인 비서하랴. 저기 지금 되게 압도적이라는데 체격을 봐서는 그렇게 네. 압도적인 체격을 갖고 계신 분이 딱 어디? 있어요. 그 뒤에 계신 남편만 계속 압도적인 느낌이 보이거든요. 예. 자, 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되게 고마우신데요? 관장님 귀를 좀 보여주세요. 관장님 귀는 그러네. 그게 오른쪽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되게 미소년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코치의 고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게 자기 개인 운동할 때마다도 데려다 댕기고 모니콜 해달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게 되면 윤혁이도 같이 하게 되니까 저는 윤혁이 운동을 도움을 주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 도움을 주시려면 본인이 깨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새벽에도 따로 이제 윤혁이 말고 혼자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주짓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제가 한 5시쯤 자고. 에? 윤혁이는 저보다 좀 많이 일찍 자거든요. 저보다 한 10시에 퇴근했는데 2시까지 있다가 가는데 뭘. 네. 아니 근데 혼자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집중을 하게 되면. 네. 그렇지. 개수를 까먹어요? 네, 좀 까먹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한 세트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장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한 세트씩 도는데. 네. 제가 할 때는 윤혁이가 뭐 구령 붙여주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윤혁 씨가 할 때는 본인이 또 알아서 하고. 네. 아하. 엄마야.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저도 도와줄 텐데. 아이고. 이제 네?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할 수가 없죠. 처음에 그냥 반박도 해봤거든요. 좀 쉬고 싶다, 싫다 얘기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이게 또 스파링이나 기술 시연적인 게 스파링. 아, 그건 좀 치사한 것 같은데요. 너무해요. 이제 그렇게 당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래도 체육관 안에 있는 코치인데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네. 단둘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치사하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코치다 보고 또 실력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세게 해요. 윤혁이한테만. 아 살살 다룰 상대는 아니다. 그 아니 그게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말을 안 들었을 경우 강도가 더 세진대잖아요. 착각인 것 같은데. 아 본인이 그냥 세게 느껴지는 거라고. 네. 저는 항상 똑같이 하던 대로 한 건데. 아니 저는 아무것도 주짓수를 몰라서 그런지 제가 그냥 관장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진짜 얼마나 쳐요. 진짜 얼마나 센지. 맞아. 한번 코치님하고 네.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 두 분이 한번 나기도 잘 나오세요. 관장님이 진짜 그렇게 잘해요? 예. 엄청나지. 와. 너무 왜소하신 것 같지 나는. 그러니까 어떤 자세가 그 주짓수인지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두 분이 좀 진짜 궁금해. 선배분 인사 같은 건 안 하나요? 아, 그, 아, 그게. 아, 이렇게. 오, 엄마야, 엄마야. 오, 엄마야, 엄마야. 오, 엄마야, 엄마야. 오, 세다, 세다. 어머. 조심해야 돼. 어머.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 좀 옮겨. 빨리. 저러면은. 오. 저러면은. 오. 어머. 어머 사람 잡았어. 저거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 잡았어. 저거 일반 사람들한테 지금. 정훈이. 엄마야. 어머 정훈이. 저놈 이제 걸린. 엄마야. 어머 정훈이. 안 돼. 저놈 이제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걸린 거죠. 저렇게 치지 않으면은. 지금 제압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져준 거예요 일부러. 어? 저졌다고 하기에 너무 너무 강하대. 왜냐면 계속하면은 네. 더 아프니까. 그럼 이상 이게 어느 정도인지 힘을 좀 느껴봐야 되니까 누가 슬리피가 해야지 슬리피가. 슬리피? 슬리피가 해야지 슬리피가. 슬리피? 그러다 막 슬리피가 해야 돼 힘쓰는 거는. 정말 안경 벗어 슬리피도. 안경 벗어. 안경 알도 없는데 뭐 그래도 벗어야지. 컨셉. 그냥 나를 제압해봐야 돼. 나를 제압해봐야 돼. 나를 네? 들 수 있대. 들 수가 있다고요? 와. 130kg를요? 와. 야, 진짜? 와. 130kg를요? 와. 야, 진짜? 야, 진짜? 와. 근데 이거 매트가 그럼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뒤로 좀 위험하니까 가면 되나요? 그냥 쓰러뜨리는 거나 이런 걸 힘으로 할 거예요. 예, 버텨. 자신 있어요? 버틸 자신 있어요? 버티기만 하는 거지 뭐. 못 버텨요. 일단 부딪히는 연기하면서. 버텨. 연기할 필요 없어요. 버텨봐요. 해봐요. 무서워.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역시. 아, 좁아서 그렇다고요? 이게 하체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야 돼요. 잠깐만. 살짝만. 여기 바로 되고 있어요. 버텨봐요.
관장님 뭐해? 어머. 오. 관장이 좀 당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 오빠 박수! 오빠 박수! 와! 근데 그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금이 뭐예요? 금이 몇 킬로예요? 마이크 여기 달아주셔야지 마이크. 에? 64킬로. 그러니까 따보니 몸무게가 두 개 차이인데. 63킬로인데 정말 밀릴 때 좀 우스웠어요. 진짜 해보니까 틀려요. 틀립니다. 힘이 좀 다르죠.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도와주니까 네. 수당? 그래, 근무 외 수당? 그래. 네. 야근 수당? 초등부를 이제 맡고 있는데 초등부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제가 가지거든요. 네. 초등부에 근데 그 외적인 뭐 야근이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코치다 보니까 자기 개인 시간에는 자기 운동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수발 들고 있잖아요, 뒤에서. 근데 많이 늘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운동하고 나서 아니 그럼 줍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네. 퇴근 시간이 와서 쉬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말씀을 맞아. 드렸는데도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근데 반박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아. 했대잖아요. 했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응. 그럴 때마다가 세게 기술 들어온다면서요. 그렇게 웃으면서 은근히 그냥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혁이도 코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 꿈이 있으니까 체육관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려면 솔직히 남들보다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 얘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실력이나 체력 느는 것도 있어서 이제 참고 했는데 네. 관장님께서 너무 개인 운동에만 지정하시니까 그냥 운영 관련적인 일들이 다 저한테 와요. 아,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운영을? 받는들 상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상담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본인 가야 되는 거 원래는? 예, 홍보도 하는데 저희 전단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돌리는 거는 저 혼자 다 하거든요. 같이 안 해요? 잘 같이 안 가시는데 같이 가시더라도 차에만 계시고. 아, 몇 장이나 돌렸는데? 8,000장. 근데 왜 관장님 차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아는 게 많아야 관원들한테 좀 좋은 가르침을 더 줄 수 있거든요. 윤영이가 또 홍보를 또 알아서 잘하고 전 좀 믿고 좀 너무 잘했어. 차에 이렇게 있지 않고 같이 좀 왜 전단지를 만나주잖아요. 차에 있었던 힘든데. 적은 꼭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학교 앞을 가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앞을 가면 이제 제가 몸에 타투가 좀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위협감을 좀 느낄까 봐 긴팔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긴팔. 입고 가서 근데 그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꼭 반팔을 입고 가가지고 그때마다 일부러 반팔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본인은 타투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좀 해요. 자 체육관에 옆에 제 지인이 와주신데 아니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코치 고민. 저도 한 달 만에 살 15kg 빠졌거든요 지금. 와. 밥 먹다가도 이제 동영상 보드만 이제 운동하고 싶다고 스파링 하러 또 가자고 한 새벽 1시쯤에 도착해서 와. 새벽 한 4시까지 또 운동할 때도 있고. 와,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해? 관원 입장에서 코치님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맨날 힘들어 보여요. 가면 맨날 힘들어. 저희끼리 이제 맨날 권집사라고. 권집사. 좀 많이 아프게 생겼잖아요 지금. 지금 얼굴이 건조해. 예. 밥 먹으려고 점심에 도시락 싸오는 거 몇 번 봤는데 그거를 못 먹어요. 왜요? 운동한다고 이제 관장님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맨날 프로틴만 드시니까 이제 혼자서 또 밥 먹기 위해서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불쌍해요. 코치님이 또 연애는 어떤지 여자친구는 있어요? 코치님? 코치님은 아주 깨끗한 본인은 더러워요? 연애 더러워요? 깨끗하다니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예요?
만나세요. 지금 몇 살이라고요, 실례? 저는 27이요. 모토솔로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반장님은 여자친구 있어요? 네, 반장님 여자친구 있는데. 나 본인 여자친구 있어 또? 네, 반장님 여자친구 있는데. 나 본인 여자친구 있어 또? 네. 저희 데려다 또 주는데 차에서 스피커폰으로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좀 못 만나는데 이제 전화도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싸우는 모습도 잘 보고.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여자친구랑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통화를 한다고요? 운전할 때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 핸즈프리 그래서 애들 다 내려주고 다시 전화 다시 통화해요. 네. 제가 지금 좀 있다가 여기 끝나고 나서 운동하라고 하자고 지금 운동하라고 하자고 지금 피곤하다고 왜 저래도 가자마자 스파링 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여자친구도 체육관 한 번씩 오거든요. 올 때마다 체육관 청소를 해줘요. 오. 아, 여자친구야? 하는데 가만 보면 관장님은 또 혼자 운동하고 있어요. 아, 여자친구 와도? 네. 도와줄 법도 한데. 그럼 서운하죠, 약간 지금. 어때요?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운동을 같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운동하다가 운동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운동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저한테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3년 됐는데 소홀해진 지는? 2년? 1년? 아니요, 어떻게 소홀한지 그 여자로서의. 평일에는 저도 일하고 남자친구도 일하니까 주말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주말에 만나면 일어나면 거의 12시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7시 되면 운동을 가겠대요. 그러면은 밥 먹거나 7시 전에 영화를 잠깐 보고 어머.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와, 야 여기도 주말이네요. 주말에도 뭐 1박 2일 여행 가자면 안 갈라 하고 운동 최근에 때문에. 최근에 뽀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 뽀뽀는 하죠. 여자친구가 1박 2일 여행을 가자 그러는데 네. 남자친구가 거부한다고요? 안 가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가는 걸 안 좋아하고. 운동 때문에? 네. 요 근래 천일이었는데 그래서 천일 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일인 건 아냐고 이렇게 하니까 모른다고. 까먹네. 아니. 생일 때도 생일이 평일이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운동 좀 빼고 만날 수 있잖아요. 하루 정도라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주말에 보면 되지. 그렇게 하고 안 만나고. 여자친구가 좀 굉장히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관장님은 뭐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특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엄마야. 제가 수업을 아예 빼줄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체육관에 오면 좀 신경 써주고 싶잖아요. 일부러 약간 좀 시크한 남자, 난 터프한 남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일단 항상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신경이 다른 데 가버리면 관원들도 다 다른 데로 분산돼 버리거든요. 조금 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왔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오면 그래도 인사라도 좀 살펴주던가. 맞아. 그렇게 뭐라 하니까 관원들한테. 여자친구 오면 말 좀 걸어주고 장난 좀 쳐라고. 관원들한테? 응, 관원들한테 시켜요. 보통은 남자친구가 야 어디 1박 2일로 여행 가자 이러면 여자친구가 안 돼 뭐 집에서 혼나 이럴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1박 2일을 가자는데 그거를 야. 그거는 왜 오빠한테. 왜 하루 미친 일인데? 반대니까 일반적인 상황. 1박 2일 여행을 왜 1박이 안 됩니까? 아 그냥 운동에 대한 욕심이 진짜 많은데 이게 이제 제가 만족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운동 중독이 많아. 어디 가는 시간에는 그 시간만큼 운동을 아예 못 하거든요. 아니 운동이 저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 아프고 뭐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플 때는 어떻게 관장님 아파도 운동은 안 쉬거든요. 아파도 운동 안 쉬어? 그리고 제 얼마 전 허리를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허리 조심. 네, 제 관장님 얘기를 해도 허리는 운동하면 낫는다. 아, 제일 네. 무식한 생각이야. 운동할 때는 이제 막 허리에 파스. 뭐, 파스 붙여가면서? 예, 네, 막 대여섯 개씩 붙여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치료받는데 한 5, 6개월 정도? 치료받는데 한 5, 6개월 정도? 와, 악화됐네. 네. 그건 좀. 너무했다. 건강을 잃고 강인함을 얻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얘기하시면서. 강인함이 어디 건강을 잃고 강인함을 얻는 네. 게 뭐예요? 몸을 썩는 운동이기 때문에 단 한 곳이라도 안 아플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 운동을 진짜 되게... 좋아하는 운동을 오래 하려면 콧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무리해서 하는 건 좀. 지금 27, 28이니까 아직 모르시는 거죠. 이기광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광 씨는 일찍부터 춤을 췄잖아요. 몸을 네네. 썼잖아요. 네네. 진짜 파릇파릇했던 21살 때, 뭐 22살 때보다는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확실하게. 저 무릎 관절 때문에 저길 다 바지 찢어 놓은 거예요. 네. 통풍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더 오래 가수 생활을 하려면 진짜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지킬 맞아. 때는 지키고 할 때는 해야 되겠다는 맞아.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오늘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면은 힘들 것 같은데 방식만 좀 바꿔주면은 조금만 풀어주면은 운동도 좋지만 일단 서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운동했으면 좋겠고 이제 달력상 빨간 날에는 그래도 조금 쉬었으면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추석 때 쭉 해서 월요일만 쉬면 열흘이잖아요 다 쉬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2주 당연한 얘기를 2017년 되게 많아 당연한 얘기를 바람으로 얘기했거든요 빨간 날만 쉬었으면 좋겠다 자기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냥 잘 따라와서 열심히 했으면 그냥 잘 따라와서 열심히 했으면 아니 좋겠어요. 빨간 날도 안 되는 거예요? 빨간 날에 그게 일이라기보다 그냥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일의 기준이 아니야 지금 사실 관장님도 지금 운영하는 어떤 경영인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직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그 리더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약간 소프트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사람이 정말 미치는 게 널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널 위해서 이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눌러볼게요 지식부터 저는 일단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우리 코치님이 관장님 곁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랬군요 정경윤 씨 꿈에 대해서 굉장히 묵묵히 노력하는 분인 것 같아서 주인공의 꿈을 이루어줄 가장 좋은 파트너도 결국에는 저 관장님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아닌 걸로 저는 고민인 것 같은데요 고민이 주인공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에 눌러주세요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바라는 거 얘기도 들으셨고 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고통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 조금만 참고 가면 진짜 보수 얼마나 올 거니까 진짜 보수 얼마나 올 거니까 아우, 명언이 사람 망친다니까 이게 명언이 열심히 해보자고 여자친구도 내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요 그래, 네. 여자친구도 1박 2일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없어 보이게. 왜 이렇게 1박 2일 집착을 해요? 왜 그래? 왜 이렇게 집착을 해요? 2박 3일도 아니고, 3박 4일도 아니고. 한번 1박 하면 2일. 내가 친구가 1박 한번 하세요. 시작! 1박 2일! 아, 대박, 대박. 수상 파트너 결과 보여주세요. 만만치 않은데요. 넘었어요? 148? 148? 자, 148이면은 야, 싸움 받고 1위 차지합니다. 148! 148이면 대박!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승 싼 파트너가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너를 갖고 싶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커졌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